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쓸모있는 차트, 보면 재밌고 알아두면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세상 정보들을 총망라한 차트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 문화, 인물, 민감한 사회 이슈까지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봅니다. 네,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트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품격 정보와 고품격 재미를 담은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진행을 맡은 딕션맨 아나운서 라경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아는 맨 임병선 목사입니다. 늘 차톡을 열면서 나경철 아나운서가 제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걸 보니까 이 질문 타임을 제가 목사님께 양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런가요? 역시 이제 보기만 해도 다 아시네요. 그렇습니다. 나경철 아나운서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정말 기억할 만한 만남, 귀한 만남의 순간이 언제셨나요? 귀한 만남의 순간, 우리 가정의 평화를 생각한다면 제 아내와의 만남. 네, 목사님께서는 어떤 만남이 좀 기억에 남으셨어요? 저도 우리 아내한테 사랑받으려면 아내를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또 목사니까 네. 가장 중요한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이겠죠. 예수님과의 그다음에 만남. 또 중요한 만남은 바로 교회와의 만남. 정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네. 정말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으로서 정답을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물론 이 질문도 오늘의 주제와 연관이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간을 맞이해서 부활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해보았습니다.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부활주간 첫 번째 차트 주제는 바로 부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네, 자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정말 귀한 만남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차톡에는 이럴 때 꼭 필요한 분이 계시죠? 도와주세요. 좀 아는 맨!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좀 아는 맨이라고 합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의 이 전후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부활 주일이잖아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가 바로 주일입니다. 예. 그런데 그 바로 전주일,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지키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향해가는 시간의 순서가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예수님께서 그 전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월요일날은 성전 청결 사건 예, 아시죠? 예. 성전에 오셔서 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치시는 그런 네. 사건이 일어납니다. 화요일은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시는 또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요. 예. 또 목요일날은 또 우리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드디어 이제 빌라도의 재판이 네.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그 일련의 부활 사건입니다. 네.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들으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쁜 시간이죠. 오늘의 주제 부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첫 번째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부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함께 있던 여인들, 즉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도 마리아고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리아라서 아마 살짝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자, 막달라 마리아 어떤 인물인가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 하면 우리가 다 아는 건 뭐냐면 향후 예. 옥합을 깨트려서 예. 예수님의 발을 씻긴 그 사람이 바로 예.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역에 살던 마리아라는 여인을 뜻하고요. 예. 바로 예수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신 에피소드의 주인공입니다. 예. 그 일곱 귀신 들렸던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귀신들로 고통받다가 공생애 기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됐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첫 번째로 만났다?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시작은 네. 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의 옥합을 깨트려서 예. 예수님을 씻긴 그 사건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여인의 이 행위가 나의 죽음과 부활을 예비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헌신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또 바위 속 무덤에 안치되는 모습까지 다 지켜보았다라고 기록돼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하거나 도망쳤던 제자들과는 상당히 좀 대조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예. 여인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 교회도 여인들이 다 움직여가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또 한국의 스포츠도 보면 다 여인들이 움직여가는데요. 네. 그만큼 여인들이 참 용감하고 대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친 것이죠. 자, 여인들의 힘을 저희가 성경에서 느낄 수 있는데요. 자, 예수님의 부활 첫날에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가 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간 이후에 무덤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드디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 장면에 대한 기록을 목사님께서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비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네. 자, 다른 여인들에게는 또 이렇게 만나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에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많이 울었을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이제는 더 이상 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으니까 기쁘기도 하고 또 이걸 어떻게 전해야 사람들이 믿을까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설명해도 설명되지 예, 설명되지 예. 않기 때문에 그렇죠. 참 설명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예. 그 만났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예. 자, 저는 가장 의아했던 게 사실 그 당시에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지위가 낮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활이라는 중요한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신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공생애를 살아오시면서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 소외된 자도 함께 하셨다는 거죠. 예.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여인이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의 이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바로 어떻게 보면 닮아가야 할, 따라가야 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이었습니다. 부활 예수를 만난 사람들 두 번째는 제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린 제자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제자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첫날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데다 시신도 사라졌으니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네. 그럼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기록을 나 아나운서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 와.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보이셨다. 또 개바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시몬과 개바가 모두 베드로의 이름인 건가요? 맞습니다. 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어로 시몬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장차 개바라 하시리라 하셨고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의미고요. 이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야 부르실 때가 있는데요. 뜻을 풀이하자면 반석 시몬아 하고 부르신 거죠. 아,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런 의미를 가진 걸 제가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저희 딸 부를 때 막 애칭 같은 거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뭔가 애칭을 붙여서 불린 듯한 그런 느낌인데 정말 베드로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게 좀 새삼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사랑받던 베드로 앞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서 나타나셨다. 베드로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사실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세 번이나 부인을 했는데 뭐 죄책감도 심했을 거고 괴로움도 심했을 텐데 만약에 그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얼굴 어떻게 봐요? 부끄러워서 못 볼 것 같은데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예.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께 면목이 없겠어요. 그러니까요. 찾아갈 수 없겠죠. 스스로. 그렇지만 우리 먼저, 예수님은 예. 먼저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상처난 마음, 그 아픈 마음, 그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서 그 베드로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예.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몇 번이나 만나주실지 또 그런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어떤 제자가 될지 다음 소개해드릴 차트들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부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부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세 번째는 기도하던 10명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이죠. 주일날 저녁 10명의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뭔가 제자들이 다 같이 어딘가에 피해 있는, 피신해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자신들이 따랐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네네네. 그 죽음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포였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다 숨어서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신 거죠. 제자들은 즉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과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네.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자, 뭐 일단은 무덤은 비었다고 하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니까 자기들끼리 이거 거짓말 아니냐, 뭐 아니야 맞는 것 같다, 믿는다, 못 믿는다, 뭐 그런 뭔가 혼란 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나약한 인간이기에 믿는 사람보단 못 믿는 사람이 더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나경철 아나운서가 읽어주실까요? 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자, 무섭고 막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딱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 어떠니? 잘 지내고 있었니? 괜찮니? 이런 안부를 물으신다? 뭐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수없이 예언을 하셨거든요. 예, 예, 예. 나는 죽을 거고 부활하실 거다라는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를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사건인 거죠. 예.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부를 물으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네. 자,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뭐 물론 무섭고 혼란스럽긴 했지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걸 알게 됐으니까 이제 기쁨밖에는 없다. 뭐 이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부활 소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로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네. 자, 이제 너희를 증인 삼아서 보내겠다, 부르시겠다, 그리고 성령을 주시겠다. 새로운 제자들의 삶이 시작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부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10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부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네 번째는요, 의심하던 제자 도마입니다. 자, 앞선 차트에서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요. 다른 제자들에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도마는 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 자, 한마디로 동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는 못 믿겠다.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또 상처를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찔러보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고집이 센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생각해보면 저도 약간 이런 의심이 좀 들기는 했을 것 같아요. 맞죠. 네. 우리가 도마를 이야기할 때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많이 네, 하잖아요. 네. 그럼 저는 그 도마를 폄하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그렇죠. 수 있는 인간이죠. 그런데 예. 그런 인간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고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에서 네. 혼란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하자면 도마야 너도 내 손도 만져보고 내 옆구리 상처도 만져봐라. 확인하고 싶으면 확인하고 싶은 네. 만큼 다 해라. 나는 너에게 믿음을 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예. 그때 도마가 울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니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뭐 짧은 말이긴 한데 정말 진심이 담긴 고백 이라고 좀 느껴지는데요. 도마는 의심도 많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훨씬 더 뭐랄까요? 좀 더 담대한 제자가 됐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도마는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 이제는 뭐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담대한 제자 도마라고 좀 불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부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의심 많은 제자 도마였습니다. 부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고린도전서에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 친형제라고 하니까 야고보는 가족인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도 굉장히 좀 가족이니까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죽음 이상으로 더 놀라지 않았을까 싶은데 야고보는 예수님께 어떤 형제였나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지 않는 형제였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가까운 예수님의 가족이지만 메시아이신 것을 더욱 믿지 않았다. 뭐 인간적으로 이해도 가는 부분도 좀 있고요. 자, 구약 신앙을 가진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내 형제가 새로운 메시아라고 한다? 저라도 믿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고보는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 야고보의 삶은 180도로 변화가 되죠. 예.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되고요. 예. 교회 첫 번째 공의의 의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구세주님을 알리는데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삶을 산 거죠. 예. 자,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을 지켜보고도 얻을 수 없었던 믿음을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된 셈인 거네요. 자, 바로 이때를 야고보의 시간으로 정해놓으신 계획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부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야고보였습니다. 부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여섯 번째 만남의 주인공은 열한 제자들입니다. 자, 열한 제자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갈릴리의 한 산에 이르렀을 때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나고 새로워지기 시작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목사님께서 읽어주실까요?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경 구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활을 경험했으면 이제 나아가는 뜻입니다. 예. 나만 알고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또 전하라는 지상 대명령이죠. 네. 자, 부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열한 제자였습니다. 부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일곱 번째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전 사울로 주로 불리던 바울은 예수님 믿는 자와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선 인물이기도 합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난 뒤 기세가 등등해진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길 한가운데에서 이런 음성을 듣고 쓰러지게 되는데요. 어떤 음성이었는지 나경철 아나운서가 읽어주실까요? 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은 그 후 3일 동안 보지도 먹지도 못하다가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됩니다. 이때 사울이 바라보는 세상은 이전과 더 이상 같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울을 이렇게 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쫓아다니던 이전 사람은 이제 사라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향했던 다메섹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된 것이죠. 예.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울은 이후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의 여정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은 유럽까지 전해지고 이방 교회가 세워지는 기틀이 마련됩니다. 예. 자, 핍박하는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큰 그릇이 되기까지 자, 부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보는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은 조금 숨가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시간상 언급하지 못한 인물들도 있죠, 목사님? 그렇죠. 네. 엠마오로 향하던 이름 없는 두 제자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이 다 어부였잖아요. 네네네네. 그들이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주시죠. 또 500여 명의 형제들에 대한 내용까지는 전달해드리지 못했지만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충분했습니다. 자, 차톡의 부활주간 첫 번째 주제, 부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뿐만 아니라 예. 낙심한 자, 상처 있는 자, 그것을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만나주시잖아요. 예.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상처와 아픔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찾아와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만나주실 겁니다. 네. 자,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다음 주에도 다른 주제의 흥미로운 차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